서초중학교 테니스부가 창단식을 갖고 맹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우리 지역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각 한 곳씩 소년 테니스부가 생겼습니다. 김민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초구 테니스 꿈나무들이 무대 위에 오릅니다. 중학교 3학년 3명, 1학년 4명으로 구성된 서초중학교 테니스부. 지난해 테니스 종목별 특기학교로 지정된 지 1년 만에 창단을 알리게 됐습니다. 선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체육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그런 소양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학교에서 열심히 지도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중 테니스부 탄생으로 지역의 소년 테니스부는 모두 3개가 됐습니다. 1995년 신중초등학교에 이어 2015년 서울고등학교, 올해 서초중학교까지 지역의 소위 학교 테니스 벨트가 완성된 것. 특히 졸업 후 다른 지역 중학교로 뿔뿔이 흩어져야 했던 신중초 테니스부 선수들은 안정된 훈련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서울고등학교도 보니까 일단 그 선수 확보도 좀 어려움이 좀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 한 2년 전부터 서초중학교가 테니스부가 좀 창단이 되면 그 중간 교두보 역할도 좀 할 수 있고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함께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창단의 감동도 잠시. 유망주들의 다음 일정은 꾸준한 연습뿐입니다. 꿈에 그리던 테니스 라켓을 잡아도 어깨가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후배들 같이 도와주면서 실력을 같이 향상시키고 또 앞에 있는 소년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가져가려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초중학교 테니스부는 오는 25일부터 4일간 익산에서 열리는 전국 소년체전에서 첫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이른 무더위 속 테니스 샛별들의 뜨거운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